진행자 박선아입니다. 매년 수능날은 날씨가 더 쌀쌀해지는데요. 올해도 역시나 얼음이 얼 정도로 춥습니다. 올해는 지진이 함께 찾아와서 수능이 일주일 연장이 되었는데 수험생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좋은 결과 맺기 바라고요. 또한 지진이 일어난 그 포항 지방에 사시는 분들 저희 이 찬양과 생명이 있는 행복 콘서트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찬양을 들려드릴 텐데요. 고향으로 가는 열차라는 노래로 가수 활동을 하시면서 요즘 찬양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정호 집사님 모시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또 찬양을 들려주실 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가 서야 한 가지
관 주님이 대신 쓰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갈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 살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피로 씻었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나 갚으리까. 탕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자가치고 내 생명 탈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고통과 질병을 주님이 치료하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탈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이종훈 집사님은요 지금 한참 많은 가정에서 긴장도 하고 계실 텐데 오늘 긴장하는 날인데 조금밖에 못 도와드리고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찬양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찬양, 찬송 또한 들었으니까 이제 시낭독을 들을 찬양 순서인데요. 이 목사님은 정말 너무나도 겸손하세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를 너무나도 겸손하게 생각하시면서
필요한 자리에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달란트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점수를 하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부탁을 하셔가지고 시낭독을 이번에 준비를 해주셨는데, 시편 27편 그 준비를 하시면서 울컥도 하셨고 나름대로 또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수 성교회 노요한 목사님 모시고 시낭독을 듣겠습니다. 시편 27편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응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엄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편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목사님분들은 정말로 재주도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다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5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고양시 새벽종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하중관 목사님 모시고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눈을 뜬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 박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지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로 이르노라. 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은 사랑의 특징은 맹목적이라고 말들 합니다. 앞뒤 안 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에는 그러니까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러한 사랑은 참으로 위험한 사랑입니다. 그야말로 불행의 씨앗이 되고 또 상처로 얼룩지다가 끝내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고야 많은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고 참된 사랑은 눈을 뜬 사랑입니다. 두 눈 딱 감고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관한 부정적인 모든 것을 다 알고도 그 허물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랑을 하셨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심입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같이 배운 것이 없고 무식했었습니다. 또 머리가 좋지 않아서 가르쳐도 도무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교만하기로는 1등들이었습니다. 서로 틈만 나면은 자기가 제일이라고 또 뽐내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웬만한 예심 없이는 참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점 그대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가능합니다. 당연히 처음 보면은 좋은 점만 보입니다. 눈에 그래서 콩깍지가 씌었다 하는 말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좋은 점 때문에 사귀고 결혼하고 또 그럽니다. 그러나 그 얼마 안 있어서 단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결혼생활에 위기가 오는 그런 가정들이 들어있습니다. 신혼기간에 단점을 발견하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단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한 부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랑은 이렇게 알고 하는 사랑입니다. 맹목적으로 사랑하다가 서서히 단점이 눈에 띄어가면서 그만 실망하고 싫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래하라고 또 안 상태에서 이해하고 사랑한 것이기에 실망이 없고 싫어지지 않는 사랑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제자들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어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내 마음에 기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쉬운 길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굳이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그저 움직이고 자동적으로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다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구의 사랑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점과 모순투성이의 인간일지라도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세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안 있어서 생일을 맞게 되지는데 용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사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가진 거는 없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고민합니다. 근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 옳다 됐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만족하시고 최고 멋진 선물이 될 거야 이러고선 이제 생일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해가지고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아버지 하면서 쫓아가가지고서 안기더니만 이제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케이크를 자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도 선물이 있어요 하더니만은 냅다 쫓아오더니만은 아버지 볼에다가 막 입을 맞춥니다. 또 입을 맞춥니다. 또 입을 맞춥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40번 아버지 생일 나이 40번에 맞추어서 40번을 하기로 했는데 10번을 했더니만은 아버지가 야 이 씨가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그만 화를 내버렸습니다. 아이는 너무나도 실망해가지고 자기의 그 사랑을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알아주지 않아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만 울면서 뛰쳐나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공원길을 향해가지고 손살같이 달렸습니다. 그만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워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 내가 조금만 내가 이 아이를 이해했으면 됐는데 하면서 일평생을 내내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은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이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것은 빼앗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일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내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이해심을 가지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복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눈을 뜬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은혜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일산 예수 생명교회 유하영 목사님 모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목사님은 조금 전에 신앙독 해주신 노목사님과 함께 부부세요. 그래서 한 부부가 같은 영을 가지고 영이 맞게 살아가면 정말 더 하나님의 빛을 더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전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삶 속에서 행복이 넘쳐날 것 같아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박수 다시. 이번에는 제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무대 찬송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이름 곡식을 벗어 넣으러
성령 받아서 믿고 주여 나를 보내.